자, 대표해서 2번 본다. 대표해서 2번 보면 x가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x 대 x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일단 1대1 대응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 그래프가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해야 돼요. 네. 맞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얘는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그래프구나 라고 봤는데 이 fx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라는 말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부분이 한번 생기죠. 맞죠? 굴곡인 부분에 한번 생긴다고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거에서 지금 식이 꼬임이 나왔죠. 그래서 얘를 일단 우리 2차 함수 한번 꼭점부터 찾죠. x제곱 플러스 ax 이거 2로 나누면 2분의 a죠.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네,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맞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6 해서 요 놈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서 x 플러스 2분의 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이 그래프가 2차 함수로 만든대요. 자, 이렇게 2차 함수로 만든데 요 라인, 여기 나오는 이 라인이 x좌표가 뭔데?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놈이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정의역 자체가 x가 a보다 크다 했거든요. 맞니?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돼? a라는 놈이 첫 번째, 지금 이거 딱 두 개만 있는데 내가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역의 위치. 자, 만약에요 x가 a라는 놈이 여기가 있다라고 가정해버리면요 얘가 a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오른쪽을 봐야 돼. 근데 오른쪽을 쳐다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데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아, x는 a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a가 여기 있어도 되나? 여기 있으면 x가 a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 그래프로 다 오른쪽만 쳐다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와요. 맞지?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a라는 놈은요 꼭지점, 꼭지점의 x좌표 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건 당연한 소리죠. 왜냐? 같아도 상관없죠. x는 a가 2점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는 내려가지는 않거든. 올라가는 시작부터 하니까. 맞지? 그래서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 a는 무조건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또는 같아야 돼. 맞니? 이해돼요? 자, 이거 넘어오면요. 2분의 3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니?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아, a는요, 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니? 일단 첫 번째는 찾았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요, x에서 x로 간다는 거에서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왜냐하면 1대1 대응이라 했기 때문에 x에서 x로 간다는 말 자체가 a, a에서 시작한다는 합니다 라고 똑같은 거야. 봐봐, 1대1 대응이라 하면 내가 1에서 시작했으면, 맞지? 내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안에서 라고 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 하면 1에서 시작하면 시작점이 무조건 1로 나와야 돼요. 자, 내가 증가함수니까 우리가 증가함수로 내가 예를 보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됐니? 근데 이 점이 뭔지 모르는데요 정의역이 이렇게 됐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근데 이게 치역으로 간다. x에서 x로 가는 이게 똑같은 범위란 말이지. 그럼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야 되지. 이해되나? x값이 정의역까지 1, 2, 3, 4 쭉 가면 y값도 이렇게가 똑같이 나올 건데 x에서 x로 간다는 말이니까 똑같이 나올 건데 얘가 증가하는 함수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값은 누군가가 거꾸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건 증가 감소 같이 나오는 문제란 말이야.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아, 얘가 이렇게 나와야 그 다음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중간에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지만 중간에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지만 일단 1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맞아요?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 얘는 쉬워요. 두 번째 거는 얘는 x는 a에서 a로 간다.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말은 x
스몰 x가 a일 때 스몰 y 값도 a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고, 이 말은 아 a 콤마 a에서 출발한다라고 봐도 돼요. a 콤마 a에서 출발한다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a 집어넣었어 x가. 내가 여기라고 가정하자. 맞지? 여기라고 가정하면 이 점 좌표가 무조건 a 콤마 a냐? 만약에 이 선이 어딘지 난 몰라. 오른쪽에 있다는 건 알지. 이게 어디 있는지 난 모르잖아 지금. 이게 여기 있다고 가정해버리면 이 점이 a, a가 돼야 돼. 알겠니? 근데 이거 a 집어넣으면 이게 a, a 되냐 묻는 거지. 아니면 다른 데 찾아내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입해보면 되죠. a 집어넣어서 a 나오는 점 찾아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a, a를 fx에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a는 이거 나오죠? 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 됩니까? 그럼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되어버리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2a a 마이너스 2 플러스 3 뭐로 됩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어? 내가 잘못했나?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인데? 1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1에 넘지. 내가 틀렸나? 아니죠? 그럼 A가 얼마나?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A는 얼마나? 2 나오는데 이거 두 가지 쓴 이유가 뭐였어? 아까 첫 번째 A값이 뭐가 되었는데? 양수해야 되는데. 맞지? 그러니까 아 A, A 똑같은 X와 Y 좌표가 같은 지점이 어딘가 두 군데가 있네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문제에 따라서 X에서 X로 간다 했으니까 쌤 여기면 요것은 똑같은 점 뭐, 여기는 똑같이 뭐가 나올 건데 이 문제에서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가함수해야 되고 여기 잡아버리면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쓸 수 없고 이 문제에 따라서 A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알겠니? 자, 기출분석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죠. 그림과 같이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에서 점이 이렇게 콕콕콕콕 찍혀있어요. 얘를 선을 이었더니 이런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때 자, 요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이때 뭐라 했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일단 첫 번째 X에서 X로 가는 함수 GX는 FFX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GX가 FFX와 GX는 FFX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뭔데요?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죠. 여기서는 문제 좀 내용이 찾기가 힘들어요. 밑에 같이 보면 좋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GX라는 놈은 FFX가 존재한다는 말이 존재한다는 거는 다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중에 하나는 성립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근데 두 번째 보면 GA는 FA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A 한번 집어넣어보자. A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GA는 F.FA입니까? 여기 따라가면.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 FA 나와야 되지. 밑에 따라가면. 맞아요. GA는 여기 집어넣으면 FFA인데 그게 또 FA가 돼야 돼. 이 말은 F.F 합성하는 A값이 FA하고 똑같아. 맞니? 이거 알 수 있는 건 뭔데요? 이거 알 수 있는 거. 예전에 했어요. 내가 우리 모의고사 준비할 때 내가 얘기했었어. FFA가 F가 되는 거. 내가 얘기한 적 있습니다. 수업할 때. 그리고 내가 그때 조금 헷갈려 했었고. 그럼 F.FA가 FA라는 말은 또 B도 있죠. 똑같습니다. GB는 적어보자. GB는 F.FB는 FB가 된다. 이거죠. 맞지? 자, 요 내용. 요 내용은 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FA가 뭐일 때? A. FA가 A가 돼버리면 끝나버려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 FA가 FA가 된다는 말은 FA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을 때 그럼 FA가 되는 알파로 가져갑시다. 됐나? 근데 이 알파 값이 A 집어넣었을 때 알파 값이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돼 지금? A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왔다? 알파 값이 나왔지. 맞니? 근데 F 알파가 지금 뭐와 같다? FA하고 같다 돼 있거든. 그럼 다시 A 집어넣은 F의 함수값이 알파면 얘도 뭐가 돼버려요? 알파. 그럼 F 알파도 알파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어떠한 함수값이 되는 값이 똑같은 값이 두 개 이상 있는 거야. 1 집어넣어서 3 나왔는데요. 3 집어넣어서 3 나왔대. 3 집어넣어도 3이 나오고 1 집어넣어도 3이 나온대 이렇게.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3이지. 내가 얘로 금방 얘기하는 대로 가면 1 집어넣어도 3이고 2 집어넣어도 3이고 3 집어넣어도 3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얘 1 집어넣었더니 이거 뭐로 바뀌었어? 3. 근데 F3도 없는데 3. 맞지? 그러면 그냥 1 집어넣어도 3이고 3 집어넣어도 3이니까 20 성립한단 말이야. 이 말은 똑같은 함수값에 서로 다른 뭐가 있다? X의 값이 있다는 거야. 다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죠 그러면.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거야. 1, 2, 3, 4야. 1, 2, 3, 4야. 맞니? 근데 얘는 1로 가고요. 얘는 1로 가고요. 얘는 1로 가고요. 얘는 1로 간대요. 맞지? 딴 거는 몰라. 근데 봐봐. 뭐 굳이 이걸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 이거 1을 바꾸자.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하면요. 요거대로 가면 되고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 넣자 F1입니까? 맞니? 그럼 F1이 얼만데? 안 써. 이씨, 그럼 내가 지금 잘못 봤네. F1은 2로 가야 되지, 그러면. 잠깐만, F1이 3으로 가니까 3한테 더 2지 안 맞지? 쌤이 잘못 찍었다. 이렇게 치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들하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렇게 똑같진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1 집어넣는 게 어디로 가? 2. 그럼 2 집어넣는 게 어디로 가? 그럼 F2니까 이거 얼마 돼? 3 되나? 근데 그냥 1 집어넣는 값도 어려워. 어이씨. 아까 있는 게 맞나? 아까 있는 게 맞나? 그런데 3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이 쌤 지금 다시 괜히 숫자 꼬여가지고 1 집어넣어서 3 넣고 3 집어넣어서 3 넣고 2 집어넣고 1 넣고 뭐 이랬다 치자. 그럼 다시 미안. F 넣자 F1은 F1이지. 그럼 F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그럼 F3이 얼마 나와? 3. 맞죠? 근데 F1이 얼마나? 3. 맞지? 이 말은 똑같은 X에 똑같은 Y값을 서로 다른 X가 둘 다 나오고 있는 거지. 네. 이해되나? 네. 그럼 이 그래프를 따지면 뭔데? 쌤, 얘는요, 1,3도 있지만요, 3,3도 지나면 어떠한 이런 그래프가 있겠지.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겠지, 일단. 1대1 대응은 이렇게가 한자에서 만나야 되거든. 맞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잖아. 맞지? 자, 그 내용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이 둘 다 B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FA가 A라는 말은 일단 우리가 이건 뻔히 알고 있는 거야. 쌤 2 집어넣어서 2 나오고 3 집어넣어서 3 나오고 4 집어넣어서 4 나오려고 하면 그 식이 뭔데요? 그거 어떻게 찾니? 어떤 함수가 A 집어넣어서 A 나오려고 하면 그 교점 어떻게 찾아? 네. Y는 됐어. 선 쭉 꺼가지고 교점 찾아도 되지. 대입해도 돼. 식을 알면. 식을 알면 대입해도 되죠. 자 근데 봐봐. 이 경우밖에 없어. 지금 내가 해도 이거 두 개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A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다시 함수값에 집어넣는 것은 애초에 A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하고 같아지게 한다라는 것은 A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그 집어넣어서 나온 값도 똑같은 값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지금. 맞나? 1 집어넣어서 3이 나왔지만 3 집어넣어도 3 나오면 되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요거 두 가지인데, 1번은요, 내가 찾기 쉬워. 우리가 흔히 알기 쉬운 게 뭐냐면, 얘는 y는 xy 교점이거든. f가 4이 나왔잖아. 근데 내가 y는 xy 교점 찾을 수 있어, 없어? y는 x 소꿉분 되지, 이렇게. 예. 맞아요? 그러면 요 지점은 뭔지 모르겠지만, 2, 대충 얼마나 1.7이라 치면 1.7, 1.7 나올 거 아니야. 또 요점은 대충 그래 나오겠지. 또 요점은 또 뭐 3점 얼마 보면 3점 얼마 나오겠지. 맞니? 그럼 2점 몇 개 나와? 3개 나옵니까? 맞아?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A하고 B는 0부터 4까지고 이런 만족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 지금. A, B. 이해돼요? 정리됩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첫 번째 Y는 X라는 경우 안에서 지금 몇 개가 나왔어? 세 개가 나왔지. 난 세 개 중에서 몇 개만 알면 돼. 몇 개만 뽑았으면 돼. 지금 문제에서 집합의 개수라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얘를 알파라고 얘를 베타라고 얘를 감마를 한다면 알파, 베타, 감마 값으로 될 수 있는 A, B 값은 네 쌍 나와.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거. 얘 이렇게 쓸 수 있나? 요렇게 쓸 수 있나? 맞아? 요렇게 쓸 수 있나? 요렇게도 쓸 수 있나? 맞지? 근데 여기 다 돼 있네. 0 포함한 다음에. 맞지? 그럼 세 개가 아닌 거 뭐야, 올해는? 아니. 내가 얘기하라 하는 거는 세 개라는 거라 세 개 중에서 두 개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는 의미 없잖아, 맞지? 알파, 베타가 가든, 알파, 감마 가든, 베타, 감마 가든, 난 이 세 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해가 몇 개였으면, 교점이, y는 x와 교점이 몇 개였으면, 세 개였으면,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내는 선택이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잖아. 그래서 난 세 개라 얘기한 거야. 3, C, 2. 맞지? 근데 지금 해가 실제로 몇 개야? 0이랑 알파, 베타, 감마니까 네 개지. Y, X와 만나는 점은? 맞지? 이 네 개 중에서 난 몇 개 골라내야 돼? 두 개 골라내면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나와? 여섯 가지가 나와. 아니, 여기서 몇 가지가 생긴다? 여섯 가지가 생긴단 말이야. 이해돼요? Y는 X상에 있는 놈하고 만나도 여섯 가지가 생긴다 이 말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요거 기억나나?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알파라면 맞나? 그때 그 X의 값을 알파를 또 집어넣어서 그때도 뭐가 나와야 돼? 알파가 나오면 되지. 맞니? 이해돼요? 그럼 첫 번째 교점부터 가보자. 자, 봐. 요 점에 대한 이 y 값이 알파라고 가정한 거야. 점 4개 있잖아. 첫 번째, x가 0이라는 거죠. 알파가 0이잖아, 지금 이거. 네. x가 0이잖아. y가 0이죠, y가 0. y가 0이면 0, 0 있지. 맞니? 이 0, 0하고, 아까 여기 집으로 가면, 봐봐.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0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아니 알파는 내가 0이라는 거야 지금. F0은 뭐가 나왔어? 0. 근데 이 다른 값 또 찾아야 되거든 내가 지금. 맞지? Y값이 0이 되게 하는 다른 X값 찾아내라고. 근데 있어 없어? 없죠. 내가 교점만 만들게요.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요. 자, 이게 아까 Y 됐었거든.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교점이 얘랑 이래 나왔잖아. 맞지? 이 시점 첫 번째 경우가 이거라고요. 첫 번째 경우는 쌤 요렇게 했을 때요 이 검은색 fx랑 얘랑 만나게 되는 점 중에서 y값이 0인 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해되나? y가 0이면 이렇게 되지. f0이 뭐다? 0이잖아 지금. 맞지? 근데 이 0이 다른 뭔가의 알파 값이 또 나와야 돼. 이 규칙 따라가려면. 맞지? 0한테 누군가 한 번 더 써야 된단 말이야, 최소한.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얘밖에 없어. 맞니? 따라와서 이거 성립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봐봐. Y가 R, 뭐. 내가 쌤 이걸 뭐라 하지? N이라 할까? 요 X의 값을 N이라 해볼까? 요 X의 값을? 뭐, 뭐라 하지? 뭐, R 해보자. 그러면 두 번째 봐봐. Y는 M하고 만나는 지점 찾아야 돼. 자, Y는 M하고 만나는 지점 찾으면 얘가 M이면 얘는 지금 M,M이거든. 맞아요? 그럼 요게 지금 뭐야? Y는 N이잖아. 맞지? 얘하고 만나게 되는 지점 찾은 데 본다. 봐봐. F에 뭘 집어넣었더니? M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M이 나왔어요. 이때 뭔지 모르는 알파 값을 집어넣으면 또 M이 나와야 돼. 맞지? 근데 얘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여기 뭔지 몰라도 알파1이라고 가정한다면 알파1을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다시 M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 이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알파1 돼야 안 돼? 되죠? 또 두 번째 얘는요. 이미 얘는 이미 써먹었으니까 내가 잠깐 놔두고 그 다음 또 있나 이게? 그럼 여기 뭐 있어요? 알파2의 값이 있겠죠? 그러면 아 여기서는 알파1하고 몇 개 나와요? 알파2가 나옵니까? 그럼 내가 순서상으로 만들어보면요. 첫 번째 X라는 집합 여기서는 나올 수 있어요. 맞지? 지금 점 몇 개 있어? 세 개 중에 얘는 무조건 써먹어야 돼. 내가 이걸 가정으로 문제를 풀어버렸거든. 맞지? 그러니까 M이라는 놈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골라야 되는데 크기수로 따지면 요거 두 개 고르면 되나? 이게 A이고 얘가 A이고 얘가 B면 되잖아. 이 갖게 되는 두 개가 있다고 0부터 4까지에 이런, 이걸 만족하는 값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말이잖아. 그러면 알파1 M 잡을 수 있어 없어? 잡을 수 있죠? 또 있어요. M이랑 알파2 잡을 수 있죠? 내가 크기 순으로 적었어요 일부러. 됐니? 이제 더 이상 있어 없어 여기서?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이번에 Y가 N이라고 가정할게요. Y가 N이라고 가정하면 쌤 주황색으로 할게요. F에 N 집어넣었더니 Y값이 뭐가 나와야 돼? N이 나와야 돼. 맞지? 근데 이 값이 뭔지 모르지만 F에 다른 값 집어넣어도 N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값을 뭐라고 하자? 베타라고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요게 N이잖아 지금. 요 값이 N, N이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뭐 돼요? Y는 N입니까? 맞지? 근데 얘가 갖게 되는 지점이 여기 있죠? 맞니? 그럼 얘서를 내가 베타1으로 잡을 수 있죠? 여기도 있나 없나? 있어요. 여기 뭔데요? 베타2라고 잡을 수 있나? 예. 여기는요? 요거는 지금 N이잖아? 예. N이죠? 예. 그 다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베타값은 뭐가 있어? 이때 이 만족하는 베타값은 뭐가 될 수도 있고 베타1이 될 수도 있고 베타2가 될 수도 있어. 맞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는요 어떻게 되나? 얘는 무조건 써먹어야 되지 지금. 맞지? 이 규칙이 가정으로 깔렸을 때 내가 나온 거니까. 그럼 얘랑 얘랑 조건을 쓸 수 있고 뭐 베타1하고 N 또는 X는 베타2하고 N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서 개수 몇 개 나왔어? 두 가지 나왔어. 여기서 개수 몇 개 나왔어? 두 가지. 여기서는 개수 0개입니다. 여기서는 이 규칙으로는 개수가 몇 개 나왔고 여섯 개. 하나만 더 하면 끝나죠. 4번 Y가 뭐라고 한다면 R이라고 한대. 됐니? Y가 R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여기가 R이죠. 그러면 요게 지금 뭔데요? Y는 R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 똑같이 갈게요. F에 R 집어넣어서 R값이 나왔는데 그게 다른 값 뭔지 몰라도 감만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얘로 그러면 내가 갖게 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 또 있지. 맞지? 요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라 하자? 감마1이라고 하고 요 값을 뭔지 모르겠지만 이때 X값을 뭐라 하자? 감마2라고 하자고 그리고 요 값을 뭐라 하자? 감마3라고 하자고 그 다음 없죠? 얘는 지금 더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 이때 이걸 만족하는 감마의 값은 감마1이 될 수도 있고 감마2가 될 수도 있고 감마3가 될 수도 있다고 요 자리에 들을 수 있는 거는
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들 수 있는 x의 값은 집합 x는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지금 n이 지금 제일 감마가 제일 크죠 지금. 예. y x하고 만나는 아까 이거 이건 r이죠. r이 제일 크죠. 예. 그럼 뭐 하면 돼요? 감마 1하고 r 값이죠. 맞니? 또는 x는 감마 2하고 r 값이죠. 또는 x는 감마 3랑 r 값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몇 개 나와 지금?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밑에 세 가지에 빵 개, 얘 여섯 개. 맞니? 따라서 이거 전체를 만족시키는 점들, 그러니까 집합의 좌표로 따졌을 때는 몇 개 나와? 6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까?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 그러니까 봐봐. 문제는 이제 어려운 건 내가 알았어. 문제는 알았는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봐야 돼. 이거 항상 알아야 돼. F.FA가 FA가 나왔다는 말은 요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야. 애들 요것만 생각하면 다 틀린다고. 이거 말고, 아, 요거는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맞지? F알파는 FA랑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FA가 알파가 되고 F알파가 알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Y값에 따라서 X의 값이 두 군데 이상이 나올 때 쓸 수 있는 규칙인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 못 쓴 거였어. 얘는 Y는 0이 이거였는데 이 그래프가 Y는 0하고 만나는 점이 얘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아낼 수가 없었지. 맞지? 그래서 0개지만 얘는 두 개가 있었으니까 두 개. 맞지? 얘는 두 개 있었으니까 두 개. 얘는 세 개 있었으니까 세 가지가 나온다고. 이해되겠어요? 이 문제는 봅니다. 집합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로의 함수 fx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합성함수죠. fa를 다시 f에 집어넣었더니 2가 만족하더래. 자, 그러면 천천히 뜯어봅시다. f.fa가 얼마다? 2다 이 말입니까? 맞죠? 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일단 이 FA라는 놈에 내가 조금 집중하자. 그러면 FA를 내가 T라고 봅시다. 됐지? 그러면 자 지금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FT가 얼마 된다? 2가 된다. 맞지? 그러면 T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지. 자 이 함수 F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2로 나온대. 그러면 거기에 나오면 이 t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범위로 나올 수도 있고 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맞지? 많은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범위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2로 나오는 범위니 여기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 y값 2로 나온 애들이 그 말은 x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여기에 때려 넣어도 맞지? 여기에 때려 넣어도 얘는 값 무조건 y값 2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 이때, 쌤, 이 FA의 값, 이 T의 값이죠. 맞지? 이 T의 값은 뭐보다 크고 나갔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나갔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나갔겠지. 네.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T를 다시 돌려서 치환했으니까, 그냥 FA의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라면 그걸 다시 합성해버리면 2가 나올 거니까 무조건.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FA의 값이 마이너스 2와 이 마이너스 1인데 원래 FA 값이 이거의 그래프의 Y 값이잖아. 누구 F 자 X에 뭔지 모르는 숫자 A를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건 X의 값이야. X에 뭐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FX라고 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Y값이잖아 이게. 맞니? 그러면 FX 그래프에서 Y의 값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온대. 그러면 이 그래프가 다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Y의 값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오는 거는 요 모양이죠 뭐야.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아, FA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로 온대. 그때 A의 범위는 당연히 어디부터 열려?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요점부터 어디까지? 이까지.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x의 값을 집어넣으면 그 y의 값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올 것이고 그때 그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어떤 값이든 다시 f에 집어넣으면 100% 2가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네. 맞죠? 이해했나? 그러면 끝났죠? 그럼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만 알면 되는데 일단 최대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2겠죠? 그 다음 최소값은 이쯤인데요. 자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10을 통해서 알 수는 있다고. 지금 얘가 지금 어떤 식선인데요? y는? 마이너스 x. 식이 없구나. y는? 마이너스 2x죠.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1콤마 마이너스 2가 성립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놈이 지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때 x가. 맞지? 이거 마이너스 1 되라고 하면 x의 2분의 1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요 좌표는 2분의 1이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a의 값은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또는 마이너스 2 포함 2도 포함돼요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자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사이에 마이너스 2 2분의 1과 2 사이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값은 어디를 벗어날 수가 없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놈일 거고 맞지? 네. 요 안에는 어떤 거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사이 값은 떨어지잖아. 맞지? 네. 그 값 자체를 다시 F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는 어떤 값이든지 Y 값이 전부 다 뭘로 나올 테니? 2로 나올 테니? 지금 말이 이해돼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때 A의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2까지 나오고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뭐 2분의 1과 2 빼라 했으면 2분의 3이 남겠네요. 자 TBS 여기 해석문제 2번입니다. 정의역 X는 0부터 3까지고요. 자 원소 X에 대하여 치역이 1부터 10까지 그리고 아 원소의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함수가 되도록 한대. 1차함수의 형태인데 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때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일단 첫 번째 봅시다. y는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요. 얘는 직선입니다. 맞죠? 아니 그럼 직선의 그래프는 딱 세 가지로 갈라져.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와 기울기가 음수일 때와 기울기가 0일 때요. 기울기가 0이라는 게 상수함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맞죠? 아니 그럼 기울기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기울기 A값이 양수라고 가정하고 내가 씩 정리해보자고요. 됐니?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 쌤 기울기가 양수이면 기울기가 양수이면 일단 무조건 0 집어넣으면 자 봐봐 0 집어 X의 값은 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함수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의역 X값에서 화살표는 하나씩은 다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니?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x가 0에서 화살표를 주되 맞지? 얘가 기울기 양수면 증가하거든요. 혹시나 해서 1대1 대응은요 그래프가 양수이면 증가로 나와요. 그럼 x가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일 때 y값도 가장 낮은 점이야. 그래서 0집으로는 100% 1 나와야 돼. 3집으로는 100% 10 나와야 된다고.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봐봐 그냥 함수는요 0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0도 1한테 써고 2도 1한테 써도 되지. 함수는 맞잖아. 0도 화살표 1한테 써고 2도 1한테 써고 3이 0한테 써도 되고 만약에 뭐 3이 1한테 써도 되고 뭐 다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 x의 값에 따라서 y값은 달라진다. 그러면 일단 x의 값이 가장 작은 뭐를 집어넣으면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 그때 y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자 여기 집어넣었어요. x에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근데 그 b의 값은 무조건 요 안에 있어야 되지. 맞죠? 아 그래서 쌤 요걸 알 수 있는 게요 B는요 무조건 뭐랑 1이랑 10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맞지?
자, 이거는 순서쌓이기 X값이 아니야. A, B에 대한 내용이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X에 뭐를 집어넣을 수도 있니? 3대1 할 수 있죠. 1이 누구한테 줬지? 나는 몰라. 근데 확실한 거는 3을 대입하면 가장 큰 값, X 중에 가장 큰 값,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은 어떻게 돼요? 3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러면 아 3A 플러스 B라는 건데요 100% 뭐랑 뭐 사이가 됩니까? 1과 10 사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어떠한 값이 얘들 중에 누구를 쌓고 상관은 없어. 맞지? 중복을 대도 소트는 뭐 크로스로 대기는 소트는 상관없다고. 함수니까. 맞지? 1대1 대응이라고 한 건 안 했거든. 그러니까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그러면 자 부등식의 차 부터 한번 내어봅시다. 쌤, 부등식의 차. 자, X가요, A부터 B까지 하면 얘로 옵니다. Y가요, C부터 D까지. 자, 이거 빼세요. 그럼 X 빼기 Y는 어떻게 되나요? A-D와 B-C. 자, 애들이 이걸 막 공식으로 언급하거든. 공식이 아니야. 그냥 봐봐. 부등식의 차는요. X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값하고 Y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값이 있죠. 맞지? Y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뺐을 때 가장 작은 값만 골라주면 돼. 그러면 얘에서 얘 빼래. 맞지? 그러면 얘에서 얘 뺐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려고 하면 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랑 얘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골라서 빼버리면 되지. 자, X가요, 마이너스 3부터 7까지야. Y는요, 10부터 14까지입니다. 맞지? 두 개 더 아래. 두 개 더 아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아니,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값이랑 Y 중에서 임의의 하나의 값을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앞에 적히면 돼. 근데 그게 둘 다 작아야 가장 작은 값이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둘 다 커야 가장 큰 값이 되겠지. 네. 그럼 빼기는? 빼기는 반대 이런 거 없어. 얘랑 얘랑 정리했을 때 얘에서 얘를 뺐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려고 하면 7에서 10 빼면 3이고요. 마이너스 3에서 13 빼면 마이너스 16이고요. 7에서 13 빼면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3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13이잖아. 맞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적으면 되는 거야. 이걸 그게 이렇게가 나오는 게 공식처럼 나온 거라고. 의미 없어.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두 개 뺏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얼만데? 아까 했지.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13,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16,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3,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6. 누가 더 커요?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3이 제일 크겠지. 맞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그러면 쌤 XY의 값은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두 개 곱해서 가장 작은 값. 이 아래의 숫자랑 이 뒤의 숫자랑 곱해서 가장 작은 값. 그럼 또 이 X 막 이렇게 푸는 애들이 꼬인단 말이야. 필요 없어. 이 중에 있는 값이랑 이 중에 있는 값이랑 곱해서 가장 작아지려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일단 돼야 되고. 당연한 거죠. 거기에다가 숫자까지 점점 커지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39겠죠. 가장 큰 값은? 그럼 얘 곱했을 때 얘입니까? 아니에요. 얘들이야. 양수 양수 곱해도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거든. 그 나중에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겠지. 왜? 두 개 곱하면 91이거든. 맞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있어. 이거 마이너스 7이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조합해서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돼. 가장 큰 거 찾아주면 되고. 부등식은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상하게 가고 어디서 외워왔는데 뭐 그냥 뺄 때 더할 때는 이렇게 하고 뺄 때는 부등호 방향 바꿔서 그냥 더하기로 바꾸고. 맞아.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몰라하니까 공식화 시켜준 거야. 여기 보고 야 더하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더하라. 빼기 할 때는 이거 빼고 이거 빼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곱하기 나누기 뭐하잖아. 근데 한 가지 방법이란 말이야. 어차피 그 중에 있는 한 놈이랑 이 중에 있는 한 놈이랑 대표값이 양쪽에 나왔잖아 이미. 근데 이 네 개 갖고 노는 거거든. 맞지? 얘들끼리 더해래.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뺀 것도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서 나온 거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곱한 것도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나오잖아 경우의 수는 어차피 그 중에 제일 큰 거 오른쪽 제자 한번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일단 내가 이거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정리해 봐야 되겠네. A범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맞지? 맞아요? 그럼 얘에서 F 뺍시다. 예. 얘에서 F 뺀다고요? 그럼 얘에서 F 빼면 일단 중간에 3A 됩니까? 얘에서 F 뺐으니까 3A 플러스 BS B 뺐잖아. 예. 맞지? 그럼 뭐에서 뭐 빼야 돼? 자 생각해봐. 10에서 10 빼면? 예. 10에서 1 빼면? 9. 1에서 10 빼면? 1에서 1 빼면? 그러면 중간에 여기 무조건 뭐 들어와야 되겠니? 이렇게 들어와야지. 가장 큰 나머지. 이렇게 된다고. 야,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됐니? 자, 했어요. 그 다음에 3 나오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입니까? 맞지? 근데 실제로는요? A는? 아, 따라서 이렇게 잡으면 되지. A는 0보다 커야 돼요. 왜? 내가 가장은 양수라고 하잖아. 이해됩니까? 예. 맞아요. 그럼 이제 만들어 봅시다. 셋. A는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1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0이 아니라 미안.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이해됐나? 네. 두 정수라 했기 때문에. 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B의 값은 몇 개 나올까요?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X, A에 1 집어넣었다 가정하자. 그럼 내가 요거 갖고 판단해야 되겠네. 맞죠? 이해됩니까? 요거 갖고 판단해볼까요? A에 1 집어넣었을 때 내가 요거 정리 한번 해볼까? A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자, 쌤 요거 좀 보기 좋게 한 번 더 적읍시다. 그럼 B는요, 1 빼기 3A부터 어디까지? 10 빼기 3A입니까? 네. 예. 양면 3A 뺐어, 그냥? 그러면 다시, A에 1 집어넣었어. A 1 집어넣으면 B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마이너스 2부터 7. 7까지가? 맞지? 근데 애초에 B에서 이제 조건이 있었어. 1부터라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안 가지? 그럼 다시.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얼마 안 됐잖아. 마이너스 2, 7이라며. 그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부터야, 실제로? 1부터지. 1부터 어디까지? 7까지잖아. 몇 개 나와? 1,1, 1,2, 1,3. 좌표로 만들라며. 1,4, 1,5, 1,6, 1,7까지 된다며. 이해돼요? 네. 그럼 오케이. A가 2라고 하자 합시다. 이 말이야. A가 2라고 하자 하면 1 빼기 6, 10 빼기 6이가. 예. 그럼 이거 4 되지? 예. 근데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얼마지? 케바체 나 뭐부터 집어넣을 건데? 1부터 1, 2, 3, 4. B는 뭐다? 1부터 4까지. 자, 요 문제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이거. 알겠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빼기 9.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1부터 생각하면 되거든. 맞지? 3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10 빼기 9가 얼마인데? 1. 하나밖에 없어, B는 1. 따라서 A가 2보다 크다, 저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만들어보니까 A가 양수더라도 A는 0은 안 되고 1, 2, 3 중에서 조합할 수 있는 거는 1,1, 1,2, 1,3, 1,7까지 2,1, 2,1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7가지. 얘는 4가지, 얘는 1가지, 총 몇 가지? 12가지가 나오네 말이야. 맞니? 근데 내가 기울기 양수라고 잡았지? 기울기를 음수라고 잡아보자. 자, 애초에 나머지 알아서 풀어도 되긴 됩니다. 그럼 식이 좀 더 이렇게 나오겠지? 범위가 봐봐. A가 음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기울은 A가 음수야. 됐니? 똑같이 대입해. 자, 봐봐.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보여준 거야. X에 0 대입하면 얼마죠? B. 어차피 Y는 B야. 맞니? 또,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X에 0 대입하면. 3A 플러스 B입니까? 네. 맞지? 자, 그럼 대입합시다. 근데 B, Y 값은 어차피 B 값하고 똑같으니까 B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똑같이 따라가나? 똑같이 따라갑니까? 네. 맞지? 그러면 자, 여기까지 똑같겠지? 네. 여기까지도 똑같겠지? 뺐으니까. 네. 그 다음 내가 뭐라 했어? 여기까지 적었지? 네. 그리고 내가 이거는 왜 어떻게 나왔어? 얘는요, 이놈이랑
이놈을 섞어서 얘가 만들어진 거야. 양수인데요. 마이너스 3분의 3까지입니다. 두 개 합해서 만든 거잖아. 맞지? 그럼 5번에는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오겠지. 다른 것들 없어. 요거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위에 이거 갖고 이거 만들고, 이거 갖고 이거 만들고, 빼고, 또 나누고. 똑같잖아. 그럼 A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3까지 나오나? 단, 얘는 이 조건하고 얘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땡땡땡 하면 얼른 돼. A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요? 0, 0점까지 맞지?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A 될 수 있는 건 얼마냐고. 마이너스 1.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A에 될 수 있는 건 뭐라고? 마이너스 1. 또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어차피 B시는 2시에서 나오는 거거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디부터인데? 4. 4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3.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거는요? 4, 5, 6, 7, 8, 9, 12가. 맞니? 그럼 얘는 B는요 4부터 10까지 또 몇 개 나와? 7개 나오게 돼. 이게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아주는 게 일부러 나눠서 한 거야. 안 타면 너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맞지? 그래서 잡아준 거다. B가 1화 가져가면 이거 어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4까지. 4까지 그럼 1, 2, 3, 4인 거야? 무슨 말이야? B는 1부터 10까지니까. 그러면, 아, B는 1부터 4까지 또 한 번 나오면 4개 나오겠죠. 그 다음,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8. 아, 10, 10, 10. 잠깐만, 아까 뭐 집어넣었니? 1부터 4 맞나, 이거? 5.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이거? 네, 잠, 마이너스 7. 7, 7, 7. 7부터 10까지 가. 그럼 4개는 어차피.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0부터지 10 한 개밖에 안 되잖아. 한 개 이해돼요? 네. 따라서 얘도 총 몇 개? 12개. 이제 내가 뭐가 나오니? 16까지 16인데 B는 10까지 밖에 못 가요. 맞죠? 네. 자, 이번 A가 뭐일 때? 0. 0일 때 이거 거저죠. A 0 집어넣고 B는 몇 번까지 돼? 1부터 10까지. 어? 몇까지? 1부터 10까지. 그러면 10은요? 이때 B는 몇까지 나와? 1부터 10까지 10까지 총 몇가지입니까? 12가지입니까? 이해됩니까? 나 34가지예요. 에어 뭐 쉽다고는 솔직히 말 못해요. 맞지? 쉽다고는 말 못하는데 이게 경우의수하고 섞였다 봐도 되겠죠? 실제로 함수라기 보다는 경우의수 파트의 문제가 맞죠? 이해됩니까? 자, fx는 마이너스 3부터 작을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일 때는 0, x가 0보다 클 때는 x, gx는 x제곱 마이너스 6이야. 자, 또 합산함수죠. f.gx가 hx라 할 때, 맞니? 맞아요. 자, 이거 개념 잘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실제로 누구 작년 수능 문제와 비슷하겠다. 왜냐하면 얘가 나왔거든. 보입니까, 이거? 수능 문제 21번 FFA는 FA 지난 수업했던 거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이 난이도는 높아졌지. 왜? 그래도 작년 문제는 그래프라도 줬어 안 줬어? 줬잖아. 그래프도 이따오로 줬어. 근데 이걸 합성하래.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따지면 수능보다 더 어렵죠. 맞지? 한번 해봅시다. 자, F.GX를 HX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자, 한다 잘 봐라. F.GX는 자 HX라 했는데요. 나 이제 식 그거 시안 안 합니다. 그냥 바로 본다. 그러면 원래 FX가 뭔데? 저거지. 맞지? 근데 내 X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갔던 거야? GX가 들어갔잖아. 그럼 그대로 읽어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GX입니까? 네. 맞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GX죠. 그 다음 범위는요? GX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단가? 예, 예. 지금 X자리에 전부 다 GX 집어넣은 것 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 다시 얘기하는데 90 따진다면 수능보다 어려워, 이거. 맞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 다음, 0이죠, 이거.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였으니까 얘는
GX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였어요. 맞니? 그럼 갖다 드릴게요.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GX가 나와야 되죠. X가 아니고. 돼요? 그럼 이제 GX가 0보다 크다는 거. 이런 범위야. 단 이식 바꿔야 되죠. 왜? 문제에서 GX 먼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자 GX 그래프. 아, 저 GX식. 자 봅시다. 뭔데요? X제곱 마이너스 6입니까? 그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6 마이너스 X제곱 때문이야. 요거 요거. 마이너스 GX니까 6 마이너스 X제곱 될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입니까 이거? 아 플러스 3이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입니까? 이해 돼요? 그 다음 얘는요? 0이죠? 얘는? 이거 맞지? 자 범위를 바꿔야 된다. 범위를 좀 이상합니다. GX가 지금 뭐야? GX가 X제곱 마이너스 6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X7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고 3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니까 X는 뭐하고 뭐 사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사이란 말이지. 따라서 이 문제 이 범위 X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 사이입니다 이 말이에요. 맞니? 두 번째 얘는 지금 뭐예요? 요번 쌤이 계산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적고 지읍시다. 지금 X7 마이너스 6이 뭐보다 큰 거 나왔고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같고 0보다 작다 나왔나? 자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 이거 한번 따라하고 이거 한번 따라한 다음에 두 개 공통적으로 되고 나왔죠.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넘어가면 x제곱은 뭐보다 큰 거 같다? 3. 그럼 x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루트 3보다 크다이죠. 가상자리 값이니까 이거 계산은 내가 안 해줘도 되잖아 지금. 자 x제곱 마이너스 6이 6과 작다는 건데 x제곱이 6과 작다니까 x는 뭐하고 뭐 사이인데요?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6 사이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공통 찾을게요, 쌤이. 마이너스 루트 6이랑 플러스 루트 6이랑 잡아서 얘 하나고요. 맞니?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어떻게 되는 거? 작고, 또는 플러스 루트 3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잖아. 그럼 공통 범위 이거지. 그럼 이 문제의 요 범위는 답이 두 가지로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고 플러스 루트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 아니잖아. 아까 내가 합성함수 녹화 끊고 나한테 보여줬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지금 이 문제가 나와버렸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GX가 0보다 크다지. GX는 지금 뭔데요? X가 마이너스 6이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지금. 아. 크다지 크다 미안하다 크다지. 그럼 x제곱은 6보다 커야 되지. 그럼 x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x는 플러스 루트 6보다 크다지. 가장자리 값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x는 뭐보다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x는 플러스 루트 6보다 뭐하다 큽니다 이렇게 됩니까? 됐죠? 아까 너도 쉽거든요. 기억하면 되죠. 신은 씨가 있잖아. 근데 저 뭐야 고3 수업하고 있으면 알아서 생각을 하고 써야지. 자 일단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겠네.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맞지? 자 한번 해봅니다. 자 대략 그립시다. 대략 왜냐하면 이게 루트 6이 나오고 루트 3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일단 이 그래프부터 보자. 마이너스 루트 3하고 플러스 루트 3 사이에는 뭔데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인가? 예. 그러면 내가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네. 맞지? 네. 자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은 뭔데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꼴이고 0,3을 꼭점으로 봐주는 놈이야. 맞지? 그럼 0,3이 한 여기 있다 치자. 예. 됐어요? 그러면 망했네. 아, 어차피 필요 없겠고, 얘는 이 범위 아니니까. 그러면,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예. 근데 내가 아는 건 이 사이 범위만 아니면 되잖아. 예.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예. 왜 이래, 근데? 이뻐. 이뻐요. 뭐 이래야 되겠지, 이 참수가. 예. 요 부분만. 예.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과 플러스 그러면, 대충 내가 그냥 대략 여기 마이너스 루트 6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는 대충 플러스 루트 6 되겠죠? 맞지? 예. 그러면 요 범위 얘기하는 거야. 요 범위는 무조건 뭘로 나온대요? 0.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예. 맞아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을 때랑 플러스 루트 6보다 클 때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꼭점이 0,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지나죠? 예. 맞나? 그래, 루트 6 지문을 빼거든, 엑셀 편이.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와서 쭉 내려갔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이해됩니까? 지금 아, 이 합성함수 HX라는 놈은 이 따위로 생겨먹은 놈이야. 이게 HX라고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작년 수능 문제로 바뀌었죠, 이제? 작년 수능은 그대로 조고 시작했잖아. 우리 이제 그림 찾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예문 찾아야 되나? 그럼 첫 번째, 쌤 얘는요, HA가 A가 되어야 돼요. HA가 A가 된다면 HA는 HA입니까? 맞지? 네. 맞지? 이 말은 무슨 말인데요? X와 Y의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말은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이 생기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 몇 개 생기죠? 자, Y는 X 잘 봐야 돼. Y는 X 이게 원래 Y는 X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프상 이게 루트 6이면 여기도 루트 6대야 되거든. 근데 이미 여기 3이잖아. 맞지? 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YX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거예요. 이게 YX죠. 내가 지금 위에 걸 납작하게 만들었으니까. 예. 내 말 이해됩니까? 예. 원래 그래프는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왜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 3이고, 이거 1점 얼마고, 이 정도까지 안 가는구나. 이렇게 가겠지. 맞지? 이건 선생님 생각했다고 그러고. 예, 그래프 이거 내가 대충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YNX가 어떻게 꺼지냐면 대충 내가 뭐 이렇게 꺼봅시다. 이게 YNX라고 합시다. 예. 그럼 결점 몇 개 생겨요? 7개. 이걸 만족하는 점 몇 개냐고 물을 수 있고 얘는 그냥 이걸로 좀 편해진 거야. 맞지? 여기 두 개. 됐어요? 네. 그 다음. 자. 아, 두 번째 거 아니구나. 두 번째 뭐였었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HA가 뭐 이기면 HA가 뭐가 되면 알파라고 가정하면 맞나? 그러면 H알파가 되어버리나? 네. 맞나? 그러면 자 가정하면 H알파는 HA가 되지. 자문만 봐, 자문만. HA를 내가 알파라고 가정하면 H알파는 HA잖아. 네. 맞지? 근데 내가 HA를 뭐라고 했다 또? 알파. 알파. 따라와서 뭐가 되는데? 알파. 이 말은 무슨 말인데? 내랑 똑같은 놈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 집어넣어서 3이 나왔어. 1, 1이 나왔어.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2도 1이 나온대. 3에서도 1이 나온대. 그건 다 되잖아. 맞지? 중국 합성으로는. 이해돼요? 따라와서 그거 찾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거 교점 찾는 거 기억나나? 그럼 첫 번째 뭐 있어요? 이렇게 섞었습니까? 섞어가지고 얘를 뭐라 하자? 뭐? 요 값을 뭐라 하자? M이라고 합시다. 그럼 Y는 M 되나 이거? 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아 알파라는 놈 있는데 그 알파가 몇 개 생겨? 여기 요 생기지? 씨, 뭐야? 요 점 생기나? 요점, 요점. 네. 요점이가 얼마인데, 알파 1 잡을 수 있나? 요점 또 생겨, 안 생겨? 네. 얘는 알파 2로 잡을 수 있나? 네. 요점 빼고, 요점 생겨, 안 생겨? 요점 알파 3로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이해됩니까? 이게 몇 개 나와요? 세 개 나옵니까? 아까 이거 몇 개였지? 두 개. 자, 요거 일단 세 개 나오지. 더하기. 또 하나 더 있어. 베타로 가잖아, 맞지? 자, 두 번째 뭐 있어? 이 점 있나, 이 점? 네. 뭐 내 잘못 꼬는 거야? 너 왜 말을 안 하냐? 요게 어디고? 요거죠 요거. 예. 요게 알파 3죠. 예. 이해됩니까? 예. 그다음 여기는요. 베타. 요 베타라 이제 이걸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 요거하고 만족하는 지금 요거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게 있죠. 근데 이 값이 얼마일까? 자, 이게 이 그래프하고 맞는 이게 지금 어디 지나도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봐봐
1회인데 내가 y-1억인 거 그랬어. 그럼 여섯 번 몇 갠데? 두 개. 만약에 이게 1억인 거였어. 그럼 여섯 번 몇 갠데? 세 개. 여섯 번 몇 갠데? 세 개.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점 좌표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지. 네. 이해되나? 근데 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직선은 뭔데? y-x. 이 직선은 뭔데? 얘야, 이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이랑 뭐를 맡아지는? x를 맡아지는 x값 찾아주면 되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입니까? 네.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인가? 네. 그러면 당연히 x는 뭐겠니? 3이겠죠. 왜? 이 범위 안에서만 나와야 되거든. 마이너스는 이 범위 안에 없거든. 맞지? 그러니까 아 3이겠죠. 3. 그럼 여기가 3이란 말이야 지금. 내 말 따라옵니까? 그러면 아 내가 이걸 n을 안 하고 뭐라 하자? 3이라 하자. 그러면 여기는 3, 3이 돼버렸지. 네. 그러면 직선이 실제로 꼬면 이래야 되겠네. 예. 맞니? 그러면 이 값하고 같아지는 베타 값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예. 맞죠? 이게 왜 색깔이 이밖에 없냐? 그래 대충 봅시다. 그럼 이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베타 1 맞나? 이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할 수 있고 베타 2라 할 수 있고 0이지만 됐니? 이게 끝이가. 예. 맞아요? 예. 몇 군데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는데요. 이 점은 이미 없었어. y는 x에서 써버렸어. 그러니까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럼 뭐 있어요? 여기는 몇 군데? 두 군데 있죠.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요기 있으면 되겠네. 맞지? 예. 그럼 총 몇 군데예요? 7군데. 일곱 군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맞지? 어차피 여기에 뭔지 몰라도 알파 자리를 내가 여기에 얘를 집어넣어서 알파원을 여기 알파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h알파1은 뭐가 돼버려요? m 되나? 그럼 이게 지금 m이잖아 m 맞지? 근데 hm은 무조건 뭐 나오는데? hm 어디 갔나? m 어디 갔나? 여기 있지? m 무조건 뭐 나와요? m으로 나오잖아. hm은 무조건 m이잖아요 지금. 이게 yx야. 내가 아까 일부러 이제 그래프가 눕혀져서 그렇지만 맞지? 그러니까 똑같이 정리하지. HM이나 똑같죠. H알파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다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점의 개수는 총 7개. 알겠어요? 이 문제의 유형에 모의고사에서도 쌤 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문제에서도 나왔고 맞죠? 그리고 지난 수능에서도 나왔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내용 조금 반업긴 해야 돼요. 자, x는 k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왔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이때 이 fx가 1대1 대응이 된대요.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이 함수 그래프 자체가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해야 돼요. 맞니? 이해됩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굴곡점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를 찾아봤는데 2차 함수예요. 맞죠? 2차 함수는 굴곡점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뭐라 하나? 2차 함수는 1대1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때문에? 굴곡인 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 fx를 보고 내가 뭐라 하자? 3분의 k를 오픈 했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뭐 돼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주면 완전 제곱이 만들 수 있지. 꼭 좀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정리하면, 3분의 k의 x 플러스 1의 제곱, 하고 이거 나가면 마이너스 3분의 k 되나? 네. 예. 맞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x 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점인지 모르지만 y 값이 얼마일 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k일 때 2차 함수야. 맞니? 근데 이게 k가 작거나 같은 함수로 했거든 x보다. 맞아요? 그럼 내가 범위 찾아야 되잖아. 범위 찾아야 되나 맞지? 근데 봐봐 x가 k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어떤 기준 지점에서 색칠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색칠해야 되지 맞지? 잘 봐. 이게 양수 점수 내가 지금 몰라. 지금은 자 만약에 이게 양수면 그래프에 나오겠지. 맞아요? 양수면 그래프에 나오겠지. 근데 k가 어디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이 문제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그 영역 안에 그래프가 굴곡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K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 K가 있으면, 범위는 이거의 왼쪽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버리지. 왼쪽. 그럼 나오면 돼, 안 돼? K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K는 이쪽에 있어야 되지. 맞아요? 예. 근데 이게 K값 음수든 양수든 마찬가지야. 쌤, 얘가 음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도 K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지금 이 문제는 꼭점 좌표가 기준이 되는 거지. 꼭점 좌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 쌤, 얘는요, 기준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X는 마이너스 1대잖아. 맞지? 이게 꼭점 좌표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난 모르겠지만, 일단은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K값은 무조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K보다 작은 쪽에서는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맞죠? 일단 범위는 뭐가 돼야 돼? K는 뭐보다? 1보다? 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이해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거겠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겠네. 일단은. 됐어요. 그 다음 내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모든 x의 값을 여기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 모든 x의 값과 똑같아야 돼. 남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1대1 대응은 이거잖아. 1 집어넣어서 만약에 3 나왔어. 맞지? 2 집어넣어서 뭐 쭉 나왔어. 했는데 3 집어넣어서 나왔고 이거 다 썼어. 다 썼는데 여기 뭐 5화 하나 남았어. 이거 1대1 대응 안 되거든요. 1대1 함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아무거나 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얘는 증가. 얘는 지금 뭔데요? K일 때 가장 크고 점점 작아지는 감소함수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우리가 봤던 거는 X가 커질 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 형태죠. 이렇게 가잖아. 위로 올라가잖아. 내가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너가 지금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증가지, 증가.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따졌을 때 가장 큰 값 K를 집어넣으면 여기서도 무조건 가장 큰 값 무슨 Y값이 나와야 돼요? K값이 나와야 돼. K, K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K 내가 이렇게 하지. 얘로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잠깐 잡아주면 돼요. X가 2보다 작거나 많을 때 Y가 2보다 같을 때로 나와야 되지. 똑같은 집합 X잖아. 예. X에서 X로 간다면서요. 맞지? 그럼 봐봐. 2, 1, 0. 이랬어. 2가 2한테 안 가면 이 문제는 끝이 나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잘 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2가 만약 1한테 갔어. 맞지? 근데 얘가 이렇게 갔어. 이러면 얘들이 쌤 이 상태로 봤을 때 1대1 대응 같지? 아직은. 맞지? 근데 이거 좌표로 놨다면요, 뭐가 나오냐 면 1,2 이전됐다가요, 2,2 이전되지. 이게 지금 쭉 올라가다가 좀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자 XY값이 크로스가 됐다는 말은 얘가 굴곡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 범위에 나오는 대표값 두 개가 무조건 대응돼야 돼. K 집어넣으면요, K가 나와야 돼요. 2 집어넣으면요, 2가 나와야 돼요, Y값에. 그러니까 이 점 자체는 지금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요 점 좌표는 무조건 K, K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하는 거. 무조건. 내가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에 있는 문제 갖고 하나 보여줄게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함수 파트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한 그렇게 했지만 첫 번째, 지난번에 내가 2차함수하고 이거 한번 했었어. 요 앞에 문제. 자, 봐라.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 꼭지점보다 지금 왼쪽에 있어야 돼. K는 일단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두 번째는요, 여기 K 집어넣으면 20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K 세제곱이가 플러스 2K 세제곱이가 제곱이가 는 뭐가 돼야 된다? K가 돼야 된다. Y값도 K 나와야 된다고. X에 K 집어넣으면. 그러면 K 세제곱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3K 내용입니까? 예. 맞니? 네. 이거 K를 못 꺼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그럼 얘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하고 k는 0이죠. 예. 그러면 k가 뭐가 되거나 0 되거나 마이너스 3 되거나 1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 아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밖에 안 된다고. 이 문제는 알겠어요? 이거 문제 유형이 지난 수업에 했잖아. 지금 우리 영상을 보면 얼마 몇 개 차이가 안 나겠지만 했잖아. 이거 뭐였어? X가 A에서 X로 갈 때 얘가 1대1 되면 된대. 그래서 너가 이거 완전제곱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2 콤마 해가지고 아 마이너스 2분의 1가 A보다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하나 풀었고, 두 번째 여기 A 집어넣어서 A 나와야 된다 해가 또 하나 풀었단 말이야. 그렇게 이거 똑같이 푸는 문제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자, 4페이지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y는 x-1분의 9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이거 정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으로 보고 우리는 1,0이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정근선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 정근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맞지? 여기 1이라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이해됐나? 어차피 이건 의미 없지만. 이때 요 사각형에 대한 사각 넓이가 아니구나. 둘레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대값과 그랬죠. 맞지? 그러면 언제? t가 언제일 때? a일 때 라고 했잖아. 근데 이 점 좌표가 지금 뭐로 나왔는데 t, t-1분의 9거든요. 문제에서 지금 예. 줬잖아. 그럼 이 좌표가 지금 t라는 말이죠. t,0이란 말이죠. 예. 됐어?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아, 자, 그럼 요 길이 얼마냐, 요 길이? t. 그럼 요 길이 얼마 돼? t-1분의 9가 됩니까? 예. 그럼 이거 두 개 더 합시다. 두 개 더하면 얼마 돼요? t 더하기 t-1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이게 이가라면 미분을 통해서 구해도 됩니다. 오케이? 미분을 통해서 구해도 되는데 지금 미분이 귀찮고 또 문과에서는 분모를 미분하는 목의 미분법은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술기하 공식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의 기본 형태는 뭐예요?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클 때요, A 더하기 B는요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 AB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 됐니? 예. 단, 이 등호가 성립할 시에는 A와 B가 같을 때 이 말이야. 아, 등호. 등호는 A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거든. 그러면 다시 산술기하를 쓸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써버리면요, 이렇게 되죠. 아니, 9t. 예. 근데 식 자체가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배우기에는 아직 이런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형을 하겠다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할까? 어차피 내가 계산할 때 힘들었던 건 루트 안에 약분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겠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루트 안에 들어가면 약분 돼도. 맞지? 이해되나? 단, 얘랑 얘랑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 1은 해줘야 돼. 내 맘대로 마이너스 1 하나 붙여놨거든, TD에. 예. 맞지? 그러면, 자, 여기 산술기 왔습니다. 산술기 왔으면 요것만 산술기 왔을게요. 요것만 산술기 왔으면 얼마 돼? 2 루트 t-1분의 9에 t-1을 내놔. 맞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붙였으니까 얘는 등호 성립을 위해서 똑같이 플러스 1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얘는 6 더하기 되겠죠. 예.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야? 7입니다, 7. 자, 그러면 문제는 언제 이게 7이 되나요? 같을 때잖아,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가장 작을 때 7이 됐다는 거잖아. 맞지? 그거는 산술기하에서 말하네요. 내가 언제? 산술기하에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요, 얘랑 얘랑 같을 때요. 그러면 얘랑 뭐가? 얘가 같을 때 7이 나왔다는 말이거든. 맞죠? 그러면 식에서는요, 얘랑 얘랑 같다 해서 t-1의 제곱분에다 막 푸는데 그렇게 풀지 말고 편하게 된다 이거.
얘랑 얘랑 더한 게 6이잖아. 예. 맞죠? 그럼 이게 얼마잖아. 3대면 되죠. 이것도 3일 거 아니야, 그러면. 예. 이해됩니까? 이 3대면 T 4죠. 4지로 돌아가 3 나올 겁니다, 아마. 맞지? 그래서, 아, 이때 T 값은 얼마입니다. 얼마? 4. 4죠, 4. 맞죠? 이해됩니까? T-1이 3되면 되니까 T값은 4겠죠. 또는 이거를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T-1이랑 T-1보다 누가 같을 때 성립한다면, 그러니까 양변에 T-1 제곱하고 풀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9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고 인수분해하면 T-4T 플러스 2는 0인데 맞지? 맞아요? 내가 가정을 둔 게 지금 뭐야? T값은 무조건 뭐세요? 1보다 커야 되죠. 문제 처음에 조건에 X값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안됩니다. 그래서 T는 4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요령으로 풀면 어? 얘랑 어쨌든 6이니까 얘도 둘이 각각 3이겠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예. 되겠습니까? 예. 자, fx는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정수의 모든 개수를 구하라. 맞죠? A는 50% 잡고 나갔대요. 그리고 fx는 1, 2, 3, 4, 5면을 지난답니다. 그럼 내가 힌트를 만들 수 있는 거는요, 얘 시작점, 시초점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a, b에서 시작하면 되는 맞죠? 마이너스 a, b에서 시작하고 일단 a는 50보다 작고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0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이 정도는 잡아놓을 수 있잖아, 맞지? 자, 이렇게 되고 일단 마이너스 a 콤마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충 뭔지 몰라도 x가 마이너스 50이라는 거에 오른쪽에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잖아. 마이너스 a는 좌표인데 내가 x로 적을 좌표인데 얘가 마이너스 50보다는 크거나 같다며.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 그거 보실 때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예. 맞지? 그래서 아, 얘는 마이너스 50 콤마 아니 미안 마이너스 a, b가 되고 그리고 얘가 방향성을 봐야 돼요. 무게함수는 항상 내가 방향을 보라 했는데 이 방향은 뭐냐면 x한테 계수 부호가 플러스죠. 그리고 루트 밖에 있는 부호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렇게 날아가는 일사오면으로 날아가는 놈이야. 그러면 자봐,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1, 2, 3, 4인데 얘가 지금 1, 2, 3을 지난다는 말은 시초점이 여기 있어야 되죠. 예. 예. 그래야 이렇게 날아가겠지. 네. 네. 이해됩니까? 그게 많이 떨어진다 해도 이렇게까지는 되겠지만, 맞지? 요거 바로 위까지 되겠지? 요러면 2가 안 지나니까, 맞지? 예.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얘기하는 거, 아, 여기서 나오는 B 값도 무조건 뭡니다. 음수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내가 이제부터 찾아야 되겠네. 맞아요. 정리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X의 영지번호 무조건. 내가 형태가, 우리는, 자, 무리함수 나오면요. 무리함수가 나오면 첫 번째요. 시초점 찾으세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두 번째, 방향 찾으세요. 세 번째, Y절편 찾으세요. 이게 지금 무조건이야. 쌤이 애들한테 얘기하는 너부터 찾아보고 문제 풀라거든. 그래, 그래, 배경이 보이지. 그럼 내가 그만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Y절편 보여준 거란 말이야, 지금. 맞지? 지금 1, 2, 3, 4분면을 지난다는 말은 Y절편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맞니?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마이너스 a, b 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a, b라는 말은 3, 4화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b도 0보다 작아야 돼요. 네. 맞죠? 되고 있습니까? 자, 점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게 3, 4화면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그럼 a는 무조건 양수 있지. 맞죠? 이게 지금 a가 양수란 말이잖아. 이 말은, 아, 얘는 n은 양수여야 되고 얘는 b는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y제편은 양수여야 됩니다잖아.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이게 다잖아. 그럼 첫 번째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a는 양수여야 돼요. 맞죠?
근데 50보다는 작거나 많다. 이거는 문제 준 거니까. 두 번째, B는 양수해야 됩니다. 아니, 음수죠, 미안. 음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 Y절편 X 연결하면 되나? 맞아요? 네. 루트 A 더하기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양수해야 되죠. 되겠어요? 자, 이거 문제 풀 수 있는 거. 얘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루트 A는요, 루트 A는요, 마이너스 B보다 커야 돼요. 맞니? 예. 이해됩니까? 그러면, 조건 찾을 수 있는 게 다야? 가 0부터니까 10을 넣을 수 있는 값, B가 0부터 10을 넣을 수 있는 게 이게 답인가? 자, A에 만약에 1집으로 봅시다. 문제에서 모든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A 1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A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1이면 이거 1이가? 예. 그럼 마이너스 B는 1보다 작아야 되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할까? 맞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B가 커야 되나? 예. 근데 B는 지금 어때요? 0보다 음수지? 예. 근데 정수로만 돼 있어 지금. 그럼 A가 1이라고 가정하면 B는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못 나오네요. 다시 뭐라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A가 1이면요, 얘가 마이너스 2야. 네. B는 음수지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정수래. 네.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수는 없어요. 이거 B는 뭐 여기 있어? 없죠? 네.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하면 되긴 된다, 맞지? 규칙이 뭔가 있긴 있겠죠. 다 찾지진 않을 거니까. A가 2라고 가정하면 A가 2라고 가정하면 B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 B 기준으로 가봅시다. B 기준으로. 알겠어요? B 기준으로 가봅시다. 자,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합시다. 애니? 예.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에 더했을 때 몇 개 있어? 3. 1, 2, 3.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지? 네. 얘가 커야 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대 안 돼? 안 돼요. 어디부터 들어갈 수 있지? 2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어? 50까지 갈 수 있지? 예. 부 때 헷갈리나 지금? 아 헷갈리나? 내가 하나만 더 적어줄게. 이렇게 더 적어줄게요. B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가 음수잖아 지금. 그러니까 B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1 되지? 그럼 루트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A는 1만 안 돼. 그럼 A는 어디부터? 2부터 50까지입니다. 자, B가 뭐라고 가정하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가 2됩니까? 네. 얘가 2돼버리면 얘는 4, 다음으로 나와야 되지. 네. 그러면 A는 어디부터? 5부터 50까지입니까? 네. 계속 찾아야 된다. 근데 금방 넘어가죠. 왜냐면 제 몫이기 때문에. 자, B가 마이너스 3이면요? 자, 이거 9가? 네. 그럼 A는 뭐부터? 10. 네? B가 3이니까. 얘가 3이잖아. 네, 그럼 10부터. 그러니까 얘는 9도 가면 어떻게 돼? 안 되니까 뭐부터? 10부터. 루트 10부터지. 루트 9가 3이니까. 네. 10부터 어디까지? 50. 50까지. B가 마이너스 4이면 17부터 50. B는 17부터가? 네. 자, 그러면 A는 17부터 50까지입니까? 네.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5이면요? 26. A는 26부터 50까지입니까? 예.
B가 마이너스 6이면 Y로 한 거죠. A는 37. 37부터 50까지가 예. B가 마이너스 7이면요. A는 50. 50만 되나? 예, 네. 계속 갑시다. 뭐지 많아. 계속 갑시다. 맞은 이해 돼요? 예, 예. 이거 몇 개지? 49. 얘는요? 46. 46개가? 예. 얘는요? 41. 50으로 붙어 있지? 네. 41이가? 예. 얘는요? 34. 얘는요? 25. 얘는? 14. 1이가? 네. 자, 10단위부터 끝내자. 40, 40, 얼마야? 40, 40 얼마고? 80, 80, 120, 120. 130이가? 네. 맞나? 네. 6, 4부터는 140이가? 네. 3부터는 170이가? 190. 190이가? 200. 200, 5, 4, 1. 210. 210. 답은 210이에요. 됐니? 네. 뭐 좀 다르게 푸는 방법 있을까? 이게 제일 빠른 것 같다. 근데 내가 맞지? 아까 풀어볼 때 쌤이 나도 문제 접근하면서 하기 때문에 봐봐. A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A값에 따라서 B값이 너무 많이 적게 나오잖아. 그래서 A값을 너무 많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 맞지? 네. 그래서 쌤이 B로 바꿔버린 거야. 중간 치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뭐 이런 것도 늘어 요령이 있어야 푸는 거잖아. 맞지? 자, 기출문제 읽어봅니다. 지금 y는 2x-8 플러스 3이 나왔어요. 자, 유리함수 나왔다.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나 마찬가지지만 유리함수는 무조건 뭐부터? 대칭점부터 찾아야 돼요. 대칭점은 전분선의 교점입니다. 알겠어요? 그걸로 평의 이응도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 대칭점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 대칭점 찾는 게 뭐야? 분모 연대는 4, 뒤에 뭐 있는 3. 맞죠? 그럼 얘 그래프는 대충 있는 거 한다고 얘가 4고 얘가 3이면 이 점 기준으로 전분선 쭈루룩 쭈루룩 꺼서 맞지? 예. 그리고 얘가 양수가 예. 비례 상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맞지? 네. 또 이쪽에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항상 찾아야 될 거 Y절편 알겠어요? 그래프는 항상 Y절편 생각하세요. 0집으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3인가? 네. 그럼 얼마인데요? 8분 23인가? 예. 그럼 뭐 이 정도 나오겠네. 예. 맞지? 맞아요? 자, 뭐 이렇게 해가 지나갈 거야. 자, 이제 지나가는데 이때 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안에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자연수로 나오면 점계수 찾아야 돼. 그럼 내가 자 그래프 조금 크게 그릴게요. 저 부분 확대했다. 그러면 대충 여기가 4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한 3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분선이 지금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그러면 그래프가 난 지금 우리 이거 봐야 돼. 얘 그래프 봐야 돼. 얘 그래프.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돼? 자, 우리 엑셀표는 잘 알지? 이거 엑셀표 찾아야 되는데. 엑셀표 찾아보자. 2x-8 분의 1 더하기 3이 연결되나? 맞지? 그럼 2x-8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면 되네. 그럼 이거 뒤집으면 2x-8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럼 2x는 24-3분의 1이네. 그러면 3분의 23이가 아니지 아 2로 나눠봐자. 그러면 x는 12-6분의 1이가 그럼 6분의 뭐 숫자 있다 이거 이렇게 큰 거 맞나? 24 말고 어디 뭐 잠깐 있나? 3분의 24 어디요? 8 넘게 아이씨 야 쌤 숫자가 나 머릿속에 안 잘할 거야. 그럼 다시 얼마야? 3분의 24 3분의 24가? 아 미안합니다. 그럼 얼마고 3분의 23이가? 그럼 6분의 23이네.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대충 6분의 23도 4에 근접한 겁니다. 맞죠? 아까 뭐였어? Y절편 4,
결정을 했네, 저는. 8분의 23. 8분의 23. 이것도 여기 근접한 놈이지. 맞지? 그럼 그래갖고 어떻게 그려진다? 이래 그려지고 있잖아.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지금, 아, 여기 x 추가하고, y 추가하고, 이 그래프하고, 둘러싸여져 있는 놈의 뭘 구하자? 자연수로 돼 있는 놈 구하자.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안에 자연수는 뭐 있는데요? 1이랑 0, 2랑 0, 3, 이런 거 나와? 맞지? 그럼 이 점 라인 안에 몇 개 있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이가? 맞아요? 예. 그럼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어 봅시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건 선생님 단순 계산이 나왔지, 이거? 예.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3이 6분의 17. 6분의 17입니까? 네. 그럼 이 점은요, 이 6분의 17이야. 맞지? 이 집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Y값 얘기한 건데 내가 여기 Y값 이 집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4분의 10.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10이니까 네. 3 집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5입니까? 네. 그럼 대충 다 끝났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뭔데? 대충 2점 얼마지? 얘는요? 2점 얼마가? 얘는요? 2점 얼마가? 맞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여기 뭐 있어? 1,2 1,2 2,2 2,1 얘도 2점 얼마니까 대충 이렇게 합시다. 몇 개? 다 줘. 예. 4는 여기 있지. 3도 여기 있잖아.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없죠. 이해됩니까? 예. 요 라인 안에 점수, 요 라인 안에 자연수, 요 라인 안에 자연수 찾으면 되잖아. 그럼 답은 6개죠. 6개. 됐어요? 예. 그 다음 문제 옵니다. fx는 x-2분의 2x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 골라라 돼 있어요. 자, x-2분의 2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대칭점이 뭐예요? 2,2입니다. 2,2. 알겠어요? 근데 만들어봐야 돼.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평행이동도 나오고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까지 다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 자 분량으로 그래프까지 그립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2의 2x였죠? 근데 분량 쪽일 때는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잠깐 왜 분량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 중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겠니? 이럴 때는 분량을 시키면 계산이 편해져요. 차수가 떨어지거든. 알겠니? 그 분량하는 방법인데 니들은 왜 하는지 모르고 유리함수니까 했던 것 뿐이야. 이게 일반적인 유리식 계산에서도 분량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일단 내가 앞에 내 x-2를 적었어요. 왜요? 나중에 약분시키려고 내 마음대로. 나 2가 붙었네. 그럼 2도 뺐어요. 그럼 풀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4가 없죠? 그럼 다시 뭐 해주자? 플러스 4. 그래서 쪼개입니다. 자, 요 부분은 뭐고? x-2분의 4 더하기 요렇게 하는 거면 2. 그래서 얘는 2,2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그래프는요 얘가 2고 얘가 2이기 때문에 이 점을 뭐로 가지는? 대칭점으로 가진단 말이야. 얘나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크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지. 예. 맞지? 또 이쪽에서는 y좌표 찾아야 되죠. 0집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0. 젠장.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맞지? 얘가 대칭점이니까. 예. 대체 뭐 이렇게 있다. 지금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첫 번째, 얘와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일치가 가능하다. 그래프가 일치가 가능하다는 말은 그래프의 모양이 안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맞지?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요, 요놈이에요, 요놈. 얘가 4기 때문에, 잘 봐, 이놈이 4기 때문에 이 대칭점하고의 거리가 뭐가 돼요? 멀어지는 거야. 이게 숫자가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는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대칭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4이기 때문에 얘는 돼요. 맞니? 니은 한번 볼까요? 다음
자, 함수 y는 fx는 3, 4화면을 지나지 않는다 돼 있어. 자, 얘 3, 4화면 지나나 안 지나나? 안 지나나. 왜냐하면 금방 내가 y좌표 구해봤잖아. x에 0 집어넣으니까 y값이 뭐 돼버렸거든? 0 됐거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지나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입니다. 3번, 이거의 역함수와 만나는 점의 개수는 두 개래요. 얘와 역함수는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역함수하고 원래함수하고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하는 놈입니까?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는요, 어떤 선에 뒤집어버리면, 봐봐. 내가 그래프 봐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이게 대칭선이야. 맞지? 정근선이야. 나 YX가 이렇게 지났다. 맞니? 잘 봐. 이렇게 지났어. 그러면, 이거 그래프는, 이거 역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 뒤집었으니까. 그래서 교점이 몇 개 생겨, 일반적으로? 두 개 생겨. 그래서 디귿을 애들이 보통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왜 두 개가 되냐면, 얘들이 지나가는 이 대칭선, y는 x라는 직선이, 맞죠? y는 x라는 직선이, 대칭점을 안 지나면 무조건 두 개야. 근데, 이 y랑 x라는 직선이 대칭점을 지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 뭔데? 이 코마이지? 그러니까 y는 x는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 지금.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뒤집어봐. 뒤집어버리면 다시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래 얘 특성이 뭔데요? y는 x에 대칭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 얘가 이렇게 뒤집으니까 똑같이 대칭돼.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요 무수히 많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죠? 기니 자 fx는 그림과 저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대. 그리고 x는 a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와 f 인버스 x는 같대요. 자 일단 너가 알아야 되는 게요. 잘 봐. 유리함수는 y는 일반적으로 지금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해요. 알겠니? 근데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요 y는 ax 플러스 d까지는 똑같은데요 얘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x 이러나. 이 말은 얘랑 얘의 뭘만 바뀐다? 위치 바뀌고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기는 쉬워요, 유리함수에서. 그러면 이 문제에서 fx와 f인버스 x가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fx는 지금 c가 어떻게 나와요? x-a, bx 플러스 c입니까? 근데 f인버스 x는 얼마 돼요? 그럼 이걸로 바로 보면 x-b 플러스 AX 플러스 C입니까? 네, 네. 자 이걸로 내가 아는게 이거 두개 같다는 말은 나 쌤 A랑 B랑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네. 그럼 문자가 몇 개로 줄어? 두 개로 줄죠. B 대신에 A 적어도 문제 없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점 두 개 주는 거야 일부러. 점 두 개만 줘도 문제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A랑 B랑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요. FX라는 거는요 이렇게 되어버리죠. X-A분의 AX 플러스 C가 됩니다. 맞죠? 예. 이제 A가 지금 뭘 지난다? 첫 번째. 3번만 7 지난대요. 자, 그럼 7은 3 집어넣으면요. 3-A에 3A 플러스 C가 되거든요. 맞니? 예. 자, 정리할게요. 양면에 3-A 곱하면요. 21-7A는 3A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얘를 다 넘어, 얘를 넘어갑니다. 그럼 뭐 돼요? 10A 플러스 C는 21입니까? 네.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또 뭐도 지난대요? 그럼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도 지났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0 집어넣을게요.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갑니다. 맞죠? 그럼 뭐 남아요? 마이너스 A분의 C. 아 따라서 쌤 얘는요 크로스 크로스 곱하면 어떻게 돼? 이 C는 A가 돼요. 네. 맞니? 그럼 A가 이 C였으니까 여기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연리 다시 가능하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 A가 이 C였어 집어넣으니까 20C 더하기 C가 20이래요. 그러면 C는 얼마 되고요? 1.
1입니다. 자, C가 1인 거 알았는데, C 1집으로 하면 A 얼마 나와요? 2. 2에요. 그리고 아까 A랑 뭐랑 같다? B랑. B랑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A, B, C 값을 다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물었거든. 그럼 잘 봅니다.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본다. 문제에서 나오는 이 FX는 내가 다 알아버렸어요. FX는 X-2분의 2X 플러스 이렇게 나왔죠. 이해됩니까? 근데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래요. 됐나? 그럼 이거 정수가 되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 정수 되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자, 아까 내가 분리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유리함수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리시켜놓으면 편하다 했어요. 맞지? 자, 이 상태는요, 위에도 x가 있고 밑에도 x가 있으니까 내가 밑에를 건드려버리면 위에도 자동 바뀌어버려. 그럼 내가 이게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봐봐, x에 어떤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통으로 다 정수가 되려면 분모가 1이 돼야 돼, 약분에서. 맞죠? 근데 지금 밑에 걸 건드려버리면 위에 걸 자동 건드려지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쪼개서 푸는 거죠. 그러면 x-2에 2에 x-2입니까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나오지. 근데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1. 그럼 뒤에 뭐 붙여줘야 돼요? 5. 그럼 다시 적을게요. 얘는 뒤에 거 먼저 적으면 x-2분의 5입니까? 그리고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다시 정수에 어떠한 x값을 집어넣을 거야? 이해됩니까?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이게 정수가 돼야 돼. 다시 정수를 집어넣어서 정수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얘가 뭐든 간에 2를 더했다. 맞지? 그러면 얘가 정수이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나올 거고, 얘가 유리수이면 유리수 더하기 정수는 유리수로 나올 거란 말이야. 네. 분수꼴. 그러니까 이 값하고 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의미가 없어요. 맞지? 그러면 다시 x-2분의 5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맞지? 네. 정수가 된다는 말은 이거 약분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자연수. 그러니까 이거 약분했을 때 분모가 뭐가 돼야 돼? 1이 되는 거지. 네. 자, 이 말은 다시 얘는 5의 약수죠. 약수. 얘가 5가 되어야 되고 얘가 1이 되어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어도 돼. 동그라미 친 게. 맞지?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1 되려고 하면 x에 뭐 넣으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려고 하면 x에 또 뭐 넣으면 되고, 어차피 정수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건 아니고 좌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답은 몇 개예요? 네 개예요, 네 개. 풀마 1이랑 풀마 5. 알겠습니까? 네. 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면 여기서 계산하면 되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되지. 얘가 정수가 되려고 하면 분모가 5분자의 약수의 꼴만 나오면 되고, 그럼 x-2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5이거나 마이너스 5구나. 그때 x값 구하려고 하면 식 다 집어넣어서 계속 구하면 되고. 되겠죠? 예상문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요. x는, 자, a라는 놈은요, 절대값 x-1이야. 절대값 x-1이란 말은 뭐예요? 그래프. v 뭐야, v. 기준이 언제였고? 1일 때.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 대략 그릴게요. 나중에 문제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a라는 놈은요, v예요, v. 근데 x가 1일 때 기준이야.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얘가 들어올려봐서 이렇게 되잖아. 예. 맞지? 두 번째 B는 뭔데요? B는 루트 X 플러스 1입니까? 자, 이거 시초점 뭡니까? 마이너스 1, 0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1, 0에서 뿔뿔이를 끌어다라 가네. 네. 맞죠? 세 번째 뭐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Y는 K. 맞죠? 자, 이렇게 상수함수인데 문제에서 한번 구하는 걸 보니까 A 합집합 B와 C의 공통분모를 찾아라 이러잖아. 네. 그럼 A 합집합 B부터 그려야 되지. 근데 A 합집합 B는 얘랑 얘랑 합쳐놓은 거잖아 지금. 예. 근데 얘는 문제 범위가 달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 그리고요, 3보다 클 때는 얘 그리고요, 0하고 3 사이는 얘 그리세요. 이 말이 A 합집합 B거든. 예. 맞죠? 그러면 내가 좌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쭉 나와 있으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여기 1, 2, 3. 됐죠? 조금, 선생님,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립시다.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뭐예요? 0, 1, 2, 3. 됐죠? 어차피 전부 다 큰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1, 2, 3.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V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 부분은, 원래는 1 기준에서 V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V는 이렇게 나와야 돼. 원래는 V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3보다 클 때만 그리라 했으니까 내가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지랑 젠장.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어디까지? 3보다 클 때. 맞죠? 그럼 이렇게 지웠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 이런 그래프는, 근데 잘 띄워보면요. 이거 0집으로 밀려오죠. 원래는 이 그래프 이렇게 그리신다는 거야. 자, 이거 3집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2. 2. 그러면 또 맞죠, 이게? 예. 맞습니까? 얘는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부터 이것만 그려주면 되지. 예. 이해됩니까? 예. 아, 이렇게 됐네. 자, 그리고 그럼 얘가 지금 어때요? A 합집합 B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맞죠? 예. 됐니? 예. 거기에서 뭐 C하고의 공통이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 예. 두 개 나와야 된다. C가 뭔데요? Y는 K입니까? 자, 그러면 Y는 K가 이렇게 꺼진다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교점 어떻게 돼요? 없어요. Y는 K가요? 어디고? 지금 이 문제 범위가 요게 끝입니다. 맞죠? 예. 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예. 얘는 계속 가지. 얘는 계속 가지. 3보다 크다 했으니까. 예. 맞지? 그래서 Y는 K가 만약에 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요. 한 개죠. Y는 K이면 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죠. 그럼 문제가 되는 기준이 되는 답은? 자, 일단 5점이죠. 요점. 맞니? 예. 얘가 Y는 K고요. 이 Y는 K의 교점이 몇 개야 이거는? 한 개인데 이거보다는 위에 가면 두 점이만 나거든. 네. 맞지? 그리고 마지막 요 점까지도 교점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됐나? 네. 그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거네요. 쌤, K라는 값은요 요 값 돼요. 맞지? 네. 요 값은 안 돼요. 네. 그리고 요 사이는 다 돼요. 이해됩니까? 예. 위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다 두 개 나와, 맞지? 그래서 이때 K 값 구하면 되는데 이때 K 값 얼마니? 1. 이때 K 값은요? 2. 따라서 쌤 K 값은요 1 되면 안 돼요. 맞지? 1보다 커야 되고요. 뭐보다는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알파와 베타 값은 좋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답은 얼마 돼야 돼요? 3.